아침 저녁 일교차가 커진 만큼 건강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이렇게 쌀쌀해지는 날씨에 더욱 주의하고 치료해야 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하지정맥류인데요. 무더운 여름철에 흔히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겨울철에 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하지정맥류 치료의사 외과 전문의 강병환 원장입니다. 보통 하지정맥류는 여름에 증상이 심해집니다. 피부도 노출이 되다 보니 보이는 혈관이 있어서 여름에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겨울이 되면 오히려 병원을 찾는 환자가 많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겨울철에 온열기를 많이 사용하거나 난방을 심하게 하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피부 표면의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피부 바로 아래에 있는 정맥이 늘어나게 되어 하지정맥류가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하지정맥류의 증상 중에 다리가 시린 증상도 있는데 겨울이 되면 그것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병원을 찾는 환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정맥류는 다리의 정맥이 고장난 질병입니다. 다리의 정맥은 심장에서 동맥을 따라 다리로 내려온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돌려보내주면서 다리에서 생긴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중력을 이기고 혈액을 위로 보내주기 위해서 다리 정맥에는 판막이라는 구조물이 있는데 혈액을 위로 올라가게 할 때는 열리고 혈액이 내려올 때는 닫히게 되어 혈액이 항상 심장 쪽으로 올라가게끔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판막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망가지게 되면 혈액이 심장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중력의 영향으로 다리로 역류하게 되면서 다리에 혈액이 정체되고 노폐물이 쌓이게 되는 것이 하지정맥류입니다. 예전에는 하지정맥류가 유전이나 임신, 직업적인 원인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비만으로 인한 하지정맥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체중이 늘어나게 되면 다리가 감당해야 되는 부하가 커지게 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특히 복부 비만이 심한 경우는 다리에서 심장으로 올라가는 정맥을 압박하게 되면서 혈액이 심장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다리에 정체되도록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려면 종아리 근육이 수축이완을 해줘야 되는데 체중이 늘면 운동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종아리 근육을 잘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비만의 경우 당뇨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당뇨로 인한 혈중 인슐린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이것이 혈관을 공격하게 되어 혈관 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하지정맥류는 다양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정맥류가 생기기 쉬운 위험군은 여성입니다. 모계 유전이 잘 되는 질환이기도 하고 임신이 큰 원인이 되기도 하다 보니 남성보다 여성에서 발병률이 3배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 서 있거나 오래 앉아서 일을 하는 경우, 무거운 것을 많이 드는 경우, 더운 환경에 오래 노출되는 직업군들도 하지정맥류의 위험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하지정맥류 환자들이 불편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이는 혈관이 있어도 불편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보이는 혈관이 없다 보니 불편한 증상이 있어도 하지정맥류로 인한 증상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지정맥류를 초기에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가 느끼는 증상입니다. 보통 다리가 무겁고 붓고 쥐가 나면 일을 많이 하거나 피로해서 그렇다고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병이 진행하는 것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족력이 있거나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은 건강검진처럼 1, 2년에 한 번씩 하지정맥류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병의 진행 단계가 아주 초기인 경우에는 약을 복용하고 압박스타킹을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정맥류를 단순히 다리에 혈관이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기 싫으니 가리면 되지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정맥류는 겉으로 혈관이 보이게끔 만드는 속에 있는 혈관이 고장난 질병입니다. 이로 인해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겨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이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당장 치료를 하지 못하더라도 관리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질병입니다. 하지정맥류가 있으면 심한 경우 다리에 정체되는 혈액이 몸 전체 혈액의 7분의 1 정도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의 혈액이 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적인 혈액순환에 장애가 나타나게 됩니다. 단순히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불편한 증상이 생기는 것부터 심하면 심부정맥 혈전증, 혈관염 등의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질병을 방치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